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 하야 주장해왔는데요. 하야하고 탄핵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하야는 법적으로 사임하는 거죠. 사실 하야라는 말은 좀 정근대적인 근위주의 시대 용어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예의를 차려서 하야하라, 퇴진하라 그렇게 말해왔지만 법적으로는 사임하라, 사퇴하라 라는 것입니다. 탄핵은 무엇입니까? 탄핵은 대통령의 잘못을 물어서 대통령에 대한 징계로 파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법적인 절차가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헌법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면해야죠. 파면하기 위해서 탄핵해야죠. 이게 사임하냐 탄핵하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죠. 사임하면 공무원 연금 다 받지만 파면당하면 자기가 낸 돈만 돌려받고 공무원 연금 못 받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받지만 파면당하면 탄핵당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게 돼서 자 어느 쪽입니까? 박탈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해야죠.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 국민들 하야를 요구한 것은 그래도 탄핵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 정말 마음이 착해서 그래도 탄핵당하느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우리 국가 체면도 덜 손상되고 그렇게 선의로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해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호의를 모두 그저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핵이죠? 네. 탄핵뿐이죠? 네. 자 탄핵의 길로 다들 함께 주시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3차 담화에서 거취 결정을 국회에 맡기겠다. 국회가 거취를 결정해주면 그게 따르겠다 해서 탄핵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의결이 되는 건데 자 국회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한다면 그거야말로 그 국회가 거취를 확실하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딴 말하지 말고 국회가 정해준 거취 결정에 따라서 바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아마도 탄핵 모면하기 위해서 9일 전에 뭔가 또 4차 담화 지금 하겠다고 하지요. 네. 이런 또 다른 제안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파면을 탄핵을 모면하려는 그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꼼수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마라. 준엄하게 탄핵을 받으라.
반역이 의결되면 딴 말 말고 즉각 사임하라.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준엄하게. 준엄하게. 탄핵을 받으라. 탄핵을 받으라. 탄핵이 의결되면. 탄핵이 의결되라. 딴 말 말고. 딴 말 말고. 즉각 물러나라. 즉각 물러나라. 예. 그래서 탄핵이 의결되면 저는 이번 주말의 촛불 집회는 이제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으니 국회가 거취 결정을 확실하게 했으니 이제는 딴 말 말고 즉각 물러나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